새로운 낯설 사계가 시작된 후 최종 커플과 형커에 대한 스포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15기 영자의 폭로로 인해 18기 영호와 15기 정숙이 커플이 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 6기 영수가 17기 영숙과 15기 현숙 중 15기 현숙과 커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형커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6기 영수는 15기 현숙과 커플이 되었지만 8기 옥순, 17기 영숙과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계 출연자들 중 한 커플은 방송 후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으며 11기 영식과 17기 영숙도 방송 후 데이트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18기 영호와 15기 정숙도 최커가 되었으나 15기 영자의 오지라프로 현재는 형커가 아닌 상황. 14기 광수는 유튜브를 통해 이번 기수 빌런이 15기 현숙이다. 뒷담화를 했다는 식으로 힌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계의 최종 커플이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며 과연 진짜 커플일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15기 현숙이 편집에 따라 역대 최대 빌런이 될 수도 있는 상황. 현재 15기 현숙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숙의 또 어떠한 모습이 방송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8기 영호는 과거 본인을 둘러싼 양다리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15기 영자는 사필귀정. 무슨 일이든 반드시 돌아간다. 내 소중한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 울어야 하나 라며 영호와 정숙의 사진을 박제시켰고 영호의 양다리를 저격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커뮤니티에는 나는 솔로 기수 모임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맺어진 분들이 있다. 정리가 안 된 채로 맺어진 관계다 라는 폭로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루머에 대해 18기 영호는 스포 때문인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지만 사계 방송 후 곧바로 양다리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정숙님께는 사계 출연 응원받고 다녀왔습니다. 18기 정숙님께는 미리 알렸습니다. 양다리는 절대 한 적 없습니다. 괜한 소문을 돌게 한 점에 대해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숙님이 피해를 받게 된 점 사과드렸습니다. 18기 방영 종료도 안 했는데 사계 촬영에서 밉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흥이었고 이 점은 변명할 게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5기 영자의 저격으로 양다리 논란에 휩싸였던 18기 영호. 하지만 15기 영자는 별다른 정정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